안녕하세요. 아파TV입니다. 오늘은 제가 저희 아파트에 이제 뭐 오면서 이렇게 봤는데 제가 차를 지하주차장에다 대려고 차를 댔더니 거기에 뭐 담배꽁초면 아직 뭐 입주 지금 지났는데 입주도 시작이 됐는데 뭐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공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기는 해요. 하긴 했는데 뭐 이렇게 주차장에 거기 이제 에폭시를 다 깔아놓고 이제 깔끔하게 뭐 이렇게 제가 한 바퀴를 주차장을 쭉 둘러봤거든요. 근데 이제 저희 그쪽 라인 쪽에 이렇게 쓰레기랑 담배꽁초랑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찍었는데 뭐 입주하면서 이제 뭐저 인부들이나 그런 분들이 하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거기 에폭시에다가 담배를 다 털고 거기서 뭐 비비고 막 그래가지고 에폭시에다 그 담배 책가루가 다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입주 전이고 저희가 이제 계속 저희 뭐그 아파트에 계속 들어 앞으로 계속 들어오고 할 텐데 거기다가 이게 사람이 그 쓰레기를 자꾸 버리게 되면은 계속 그 부분이 거기다가 그한 곳에서 버리면은 계속 그쪽에다 버리는 걸로 해서 거기서 자꾸 이렇게 쓰레기가 자꾸 남는데 제가 거기를 몇 번을 봤거든요. 제가 몇 번을 봤는데. 담배꽁초랑 쓰레기가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 그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그냥 오늘 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그 부분 영상을 제가 찍고요. 나중에 혹시나 뭐 이렇게 인부분들이나 이렇게 와서 하면은 담배는 다른 장소에서 좀 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어차피 그걸 누군가는 뭐 경비원이 지금 없어서 그런 수도 있는데 입주 시작이 아직 활발히도 안 돼가지고 아직 뭐 세대수가 많이 안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는데 누군가는 그걸 치워야 되잖아요. 뭐 어떤 누군가는 좀 치워서 해야 되니까 조금 그걸 좀 자제를 하셔서 또뭐그 아이들도 또 많이 다니고 하니까 주차장에 좀 그런 거를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가 뭐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자리에 갔더니 제가 차를 데려 갔더니 그 자리에 그렇게 쓰레기가 이렇게 남모 버려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영상을 그냥 제가 찍어서 다음에는 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그 주차장을 다 돌아봤는데 다른 곳은 없더라고요. 근데 그한 곳에만 있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. 한번 보시겠습니다. 야, 진짜 이거 지금 딴 데는 괜찮은데 이거 쓰레기를 담배를 야 여기서 피고 막 어? 딴데 한번 딴 데는 깔끔한데 아 진짜 씨 너무한데 쓰레기 다른 데는 지금 멀쩡한데 이게 이렇게 측면 그러네. 이게 지금 작업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쓰레기 버리고 다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. 자,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습니다. 여기도 담배꽁초가 전부 다 작업장에, 주차장에. 지금 이 관리 경비원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. 한번 계속 제가 보겠습니다.